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목적이 혹시 어떤 건지. 그러게. 한번 추론해 봅시다. 그 테러범들이 기장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기장에게요? 돈 내놓으라. 아니지.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딘가로 가자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뭔가 원하면 국내에 내려도 되고. 바로 이것입니다. 됐죠? 제타이니 기타조선노 평양으로 이기 마시오. 와카리마스카? 평양으로 가자. 화이트소레스. 그러면 그 당시 적군파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었고 예. 당시 소련이나 중국은 뭐 사회주의 진영의 두 양대 축이었지만 서로 뭐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뭐 중소 분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가장 순수하게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쪽으로 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연합적군 최후의 기록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진술에 따르면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봤다기보다는 북한을 기지화해서 아, 전쟁 기지죠. 기지화해서 일본을 공산화시키겠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0년대 80년대는 북한이 지금 우리 남한에서 이제 한류가 막 붐비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북한이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예요. 오. 김일성은 원래 그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아이, 북한 교육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기동맹, 제3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우리 강연자를 보면 김일성 유속을 흠모하고 무상치료 무료교육, 예. 생몸나라 이런 인민의 지상낙원을 일본에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왔다. 왔다라고 네. 교육 자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와가지고 네.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사흘의 봄 예술축전 아. 매 김일성 생일 때마다 거의 150개 나라 예술단들이 와가지고 축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그 상당한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북한이 이제 선망이 됐었고. 네. 그래요. 김일성은 당시에 패션 아이콘이었어요. 에? 패션? 한류 같은 거였어요. 김일성. 오, 진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돌아다녀서 지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 여기저기 주최사상 연구소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프랑스의 지식인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막 장폴사르트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이 먼저 남한을 침공했다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 지금 찬양 고무하는 겁니까? 어, 아니요, 걔들이 그랬다고. 자, 어쨌든 130여 명이 넘는 승객이 있단 말입니다. 자, 과연 기장은 기술을 평양으로 돌렸을까? 너무 큰일 버렸다. 아, 진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칼로 내 목을 겨누고 있다. 아무리 베테랑 기장이라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그 순간적으로 이 기장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라 평양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렇지.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지도도 없고 길도 모릅니다. 국고까지 들렸다가 갑니다. 근데 있다. 사실은 이 기장은 거짓말이었어요. 아, 아이고. 기름이 충분했어요. 올 수 있는 기름이 충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쿠오카에 내리기만 하면 일본 당국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시간을 벌어준 거죠. 네. 아. 그래서 기장이 하이잭이 되고서 첫 소식을 무전으로 이렇게 알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요. 후쿠오카의 착륙 결정. 납치범들은 폭탄을 보유. 실패할 경우는 자폭한다고 말하고 있다. 후쿠오카에서 연료 보급 중에는 다른 것은 일체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 보급 후에는 평양으로 향한다. 보급 후에는 평양으로 향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부탁한다. 아.